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그룹의 총수격인 동인인으로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시민단체 비판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우선 쿠팡의 총수 자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우선 공정위는 오는 30일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기업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쿠팡은 이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기업 집단을 사실상 누가 지배하느냐를 심사해 동일인, 즉 그룹 총수를 지정하는데요. 지정되면 총수의 6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김범석 의장의 쿠팡에 대한 지배력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총수로 지정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논란이 되나요? 네,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또 지배구조를 보면 쿠팡은 외국 기업 쿠팡 INC의 자회사인데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SO1, 한국 GM과 같은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동일인은 한국 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쿠팡이라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공정위가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쿠팡은 영업의 99%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국내 기업인데다 김 의장을 실질적인 지배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 덕분에 김 의장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 예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